싫지는 않아.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우리 공연 연기 영상 인원도 많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스스로 빛나는 배우들이 나오지 않을까, 또는 감독들, 스태프들. 저 올해 막 백 뭐 십몇 년 만에 온 폭염 속에서 살아나온 여러분이 고맙고. 2학기 말에 제작실 다 잘하셔서 즐겁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지.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. 월요일, 화요일, 목요일, 금요일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요일에 라디오 스타 꼭 시청. 감사합니다. 알바를 너무 많이 해요. 불가피하게 해야 될 측면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심사스러워요. 2학기가 조금 좋으면서도 싫은 게 정들었던 이제 4학년들이 졸업을 하면 한 학기 남는 언젠가 졸업도 계속 돌아올 거예요. 그런 시간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빨리 나가서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아까 남철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1학년 학생들이 지금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초기 출결이라든지 어떤 그런 긴장도가 조금 떨어진 여러 교수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. 네, 꼭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연기 전공 학생들을 밖으로 정말 저희 이제 막상 이제 졸업을 하면 가장 많이 배우로서 닥쳐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오디션인데 오디션 알았어 잘했어. 한마야, 김한마, 김한마.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이크 고정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